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지금 밖에 나와서 렌즈 하나를 리뷰를 하려고 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 리뷰할 내용은 시그마 56mm f1.4 DCDN 렌즈를 영상을 촬영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렌즈 크기는 한 이 정도 네, 이 정도 되고요. 조리개가 f1.4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네,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좀 놀랬습니다. 그래서 렌즈 후드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네, 이 정도 크기가 되니까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시그마 C 56mm f1.4 DCDN 렌즈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. 이 렌즈 자체가 35mm 필름 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56mm가 아니라 제거 이제 알파 6400 여기에다 물리게 되면 84mm 흔히 말하는 여친 렌즈랑 비슷한 화각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막 보케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피사체나 아니면 사람을 찍을 때 거의 한 10m? 네, 그 정도 떨어져야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제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.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 자체는 뭐 브이로그로 찍기에는 되게 힘든 점이 좀 있어요.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음악 잔잔하게 깔리면서 뭔가 뮤직비디오 같으면서도 영상미가 조금 섞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손떨방이 없어요. 그런데 이 렌즈로 만약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손떨방이 크게 상관 있나?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이거 전에 리뷰했던 16mm 같은 경우는 손떨방이 있어야만 브이로그 촬영할 때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56mm 같은 경우는 보통 정적으로 이렇게 서서 한 피사체만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숨만 잘 참고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손떨방 없이도 생각보다 꽤 우수한 퀄리티의 영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느낌이었고 이걸 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어봤거든요. 사진 찍었을 때는 그냥 엄청 좋았어요. 이 렌즈 자체가 가격이 한 5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여친 렌즈, 크롭바디로 했을 때 한 여친 렌즈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면서 조리개가 f1.4다 보니까 전신 사진을 찍을 때 사람 빼고 뒷배경이 그냥 완전히 다 날려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뭐 가성비 카메라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렌즈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개인으로 메인 렌즈가 따로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영상에다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진들을 조금 찍어놓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놨어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들어오시면 되긴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좀 지인들이 좀 엮여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할 때 유튜브라는 단어는 조금 언급을 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사진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DM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은 네, 여기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보고 들어오시면 이 렌즈로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56mm로 찍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
네,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